그 이제 상속이 일어나면 부동산 매각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 네. 이거는 이제 어떤 얘기인가요? 이거는 이제 상속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네네. 상속세 신고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시세가액이 적은 상태에서 네네. 이걸 가까운 미래에서 매매를 한다고 한다면 네. 상속 재산가액에 대한 시가 평가를 좀 달리함으로써 미래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네네. 가령 예를 들어서 네. 상속 개시일 현재 재산 가치가 기준 시가로 했을 때는 5억이고 네. 그리고 감정가가 있다면 그게 8억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물론 재산 가치가 여기서 3억 가량 차이가 나는 거죠. 네네. 그렇지만 기준 시가로 신고를 하든 감정 평가를 신고를 하든 공제 금액이 10억 원이라면 네. 어떤 금액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재산 가치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 상속세에 대해서는 변동이 그쵸? 없기 때문에 네. 재산을 납부하지는 않아도 될 것입니다.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매매를 했을 때는 이 상속인 입장에서 신고 금액에 따라서 네. 이 가액이 향후에 양도세 신고를 할 때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 시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10억에 매매를 했을 때 네. 양도차익이 5억이 발생할 것이고 네. 감정가액을 했을 때는 양도차익이 3억 원에 불과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5억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은 대략적인 세금이 1억 6천만 원 정도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근데 3억 원에 대해서 네. 2억 원이죠. 예. 양도차익이 2억 원에서 신고를 하게 된다면은 네. 양도소득세가 대략 6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신고 평가에 따라서 향후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도 충분히 줄일 수 있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거의 무조건적인 상황인가요? 그럼? 거의 대부분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네. 매각을 향후에 자산 운용 계획을 한번 들어보고 나서 대부분 납세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은 거의 대부분 감정평가를 적정 시점을 통해 가지고 네. 미리 시가평가를 대부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에서 이제 물건 볼 때 이제 이런 뭐 상속 물건 이런 게 나오는 게 네.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군요. 이런 세금 관련해서. 네네. 그 부담부증여를 여쭙고 싶은데 일단 네. 부담부증여 뭔지부터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부담부증여라고 하는 것은 네. 이제 증여하고자 하는 자산에 대해서 증여자가 부담해야 될 채무를 수증인에게 넘기는 채무 부분이 존재를 하고 네. 또 이 채무 부분을 초과하는 재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 부담부증여를 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은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하고 네. 초과하는 재산 가치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수증인 입장에서는 증여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순수 증여보다는 네. 세부담이 적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요. 네. 이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를 하기 전에 미리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를 하는 대상이 주택인지 네. 혹은 토지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네. 우선 주택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다주택자인 경우라면 네. 승계되는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기치 못하게 일반 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네. 중과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부담이 커지게 됨으로써 당초 이제 의도했던 세부담을 오히려 해하고 더 네. 많은 세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일괄과세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를 하고 난 다음에 수증자는 그 증여를 받고 나서 네. 5년 이내에 매매를 하게 되면 네. 양도소득세를 산정을 할 때 본인 취득 시점을 증여받은 시점이 아니라 네. 증여자가 아주 옛날에 취득했던 낮은 네.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양도차익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네. 세부담이 많아지겠죠. 따라서 이 일괄과세 규정을 적용을 했을 때 증여 부분을 제외한 채무 승계 부분은 네. 양도로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일괄과세 규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 부담에 대해서 재산 가치 중에 채무를 얼만큼 부담을 할지 채무 비중을 조정을 함으로써 네. 향후에 양도를 했을 때 일괄과세 규정도 함께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한 가지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네. 대부분은 채무를 승계를 함에 있어 가지고 수증자 입장에서 과연 채무가 승계되는지 네. 현실적인 부분을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이제 LTV나 DSR 비율이 계속 낮아지고 네. 있기 때문에 증여자에 대한 어떤 소득 수준이나 신용도와 네. 달리 금융기관에서 평가를 했을 때 수증자 입장에서 소득이나 신용도가 좋지 않다면 네. 채무 승계가 거부될 수 있기 때문에 부담부증여 입장에서 애초에 부담부증여 이외에 순수증여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를 하기 전에는 채무 승계 가능한지 미리 네. 한번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다 체크를 또 해야 되나요? 네. 이제 그 부담부증여를 좀 쉽게 설명하면은 이제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네. 여기 이제 5억 전세가 들어있다. 네. 이러면 이제 이걸 이제 아버지 거였는데 아버지 돌아가셔서 내 걸로 된다 하면은 그렇죠. 이제 5억은 전세금이니까 돌려줘야 될 금액이니까 이건 부채로 보는 그렇죠. 거고 네. 이제 5억만 이제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라고 보는 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좀 이제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좀 부담부 증여가 보통은 이제 좋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잖아요. 통상적으로는 세부담이 낮은 편에 네. 속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순수 증여보다는 네.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가 선호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네. 그리고 재산을 승계하는 입장에서 네. 대부분은 이제 일로 하시고 은퇴를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쵸. 과거에 비해서 본인이 창출할 수 있는 소득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그쵸, 없습니다. 그쵸. 따라서 네.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 보증금이 될 수도 있고 네. 혹은 뭐 근저당이 될 수도 있기 네. 때문에 본인이 계속 보유를 함으로써 네. 순수 증여를 하기보다는 네. 이제 사회활동을 하고 있고 소득이 네. 발생하는 자녀세대에게 같이 부담을 하는 것이 네. 전체적인 세부담도 줄이면서 본인의 제한된 소득 범위 내에서 채무를 승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부담부 증여가 이제 뭐 항상 답이 될 수는 없다라는 좀 극단적인 쉬운 사례 있나요? 제가 최근에 상담을 한 사례인데요. 네네. 이거는 토지에 대한 부담부 증여입니다. 네. 토지 같은 경우에는 주택처럼 이제 이 토지를 어떻게 운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감면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네네.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받아서 세율이 중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네. 먼저 감면되는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네. 이 법에는 다양한 감면 규정을 이제 열거를 하고 있는 법인데요. 네. 농지에 대해서 네. 내가 논농사 네. 혹은 밭농사 네. 혹은 어떤 과수농사를 짓고 네. 이제 매매를 하게 되면은 네. 자경 감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농지에서 내가 네. 실제로 자경을 했기 때문에 네. 매매를 했을 때는 내가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최대 1억 원까지 감면을 해줍니다. 네. 그렇다면 이 채무 부분이 이 1억 원 감면 비중에 대해서 감면하는 그 감면 한도까지 채무 비율을 미리 맞추고 난 다음에 양도를 네.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는 한 푼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반면에 농지로 사용하지 않고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나대지로 방치를 했다가 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네. 일반 세율의 10%가 중과가 됩니다. 따라서 부담부 증여를 했을 때 채무 부분이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 네. 중과 세율이 적용이 되면은 오히려 순수 증여보다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세부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자산 가치에 대해서 내가 양도 부분은 적어도 비과세나 혹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게 아니라 반대로 혹은 세금이 더 나오는 중과 규정을 적용됐는지에 따라서 미리 부담부 증여를 해야 된다면 채무 부분은 좀 조절을 해가지고 네. 판단 부담부 증여를 미리 한번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부담부 증여 때문에 이제 채무 비율을 조정한 경우도 꽤 있나 보군요. 이게 실제로 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모 자식 간에 이제 돈도 이제 오고 가는 게 전부 다 어쨌거나 국세청에서는 이제 다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채용증을 쓰면은 이게 어쨌거나 이제 부모 자식 간에 실질적 어떨지 모르겠지만 형식상 외견상으로 봤을 때 이제 얘 이 사람은 그냥 돈을 증여한 게 아니고 빌려준 거네. 빌려준 건 이제 세금 부과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그냥 채용증만 쓰면은 다 인정을 해주는 건가요? 일단 차용증을 작성하는 목적이 네. 특수관계인 간의 자금 이제 출처를 대비해서 보통 네. 이제 금전 대차 거래로 그쵸. 돈을 빌리는 걸로 주장을 하기 위해서 네. 어떤 증빙이 되는 건데요. 네. 사실 이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그 기재 내용에 대해서 먼저 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용증에 대한 네. 채권자와 네. 채무자에 대한 인적사항 네. 그리고 차입원금 네. 그리고 매달 네. 이자를 지급하는 지급기일과 네. 그리고 네. 이자율 네. 그리고 변제를 한다면은 원금을 분할해서 변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네. 여부를 상세히 기재를 해야 되는데요. 네. 사실 이 차용증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 서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돈을 금전대체를 하는 단계에서 정상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일 수도 있고 네. 사후적으로 그쵸. 조사가 들어가고 네. 나서 급하게 부력으로 작성하는 것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차용증에 대한 작성 시점이 사후적인지 아니면 당초인지에 따라서 이게 순수 증여 거래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차용증 내용을 인정을 해서 금전 대차 거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난 다음에는 가급적이면 공증을 받으시거나 확정일자를 받아두시길 권해드리고 또 채무자 입장에서 돈을 네. 빌려간 입장에서는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네. 따라서 가급적이면 이자가 아무리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마시고 금전거래를 통해서 계좌이체를 통해서 매달 정해진 날짜에 자동이체를 걸어놓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이자를 지급하실 때는 또 적용란에다가 몇 회차 분 이자번호 이자인지 상세히 좀 기록을 해주시면은 다른 그 거래 내역과는 달리 좀 차별적으로 구분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이제 이자를 지급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자를 지급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이 이자를 줄 때 현행 그 27.5%에 해당하는 네.
세금을 또 내는 거를 하고 나서 이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채권자 입장에서 1년에 한 번씩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이 증여자와 또 수증자 사이에 네. 이게 순수한 금전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증명이 되는 것이죠. 아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공증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매달 자동이체를 걸어서 이제 이자가 가고 있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 상황에서 뭐 같이 살고 있으니까 실질적인 생활비는 뭐 엄마 카드나 아빠 카드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안 걸릴 수 있나요? 사실 생활비 부분을 네. 이제 증여 부모님의 카드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소지하고 있는 것은 자녀의 직장 때문에 서울에 있을 수도 있고 네. 부모님은 시골에 있을 수가 있는데 네, 네, 네. 부모님에게 카드를 타지역인 네. 서울에서 쓰고 있다라고 네. 한다면 실질로 조사를 하고 쓰고 있다고 한다면은 네. 사실상 이제 같은 생활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도 그렇죠. 있을 거고요. 네. 그렇지만 하나의 집에서 동거를 하고 네. 있음에도 동거를 하면서 네.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서 뭐 내가 자녀가 부모님의 네. 카드를 쓰면서 생활비로 일부분 쓴다라고 네. 하는 부분은 사실간의 판단 문제이기 때문에 네. 생활비 부분은 또 이제 세법상 비과세 대상으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을 수도 있으나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비의 지출 수준과 네. 그리고 생활비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증여인지를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아까 부모 자식 간에 차용증 썼을 때 세 가지 요건을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네. 첫 번째 공증, 두 번째 네. 이자 지급, 네. 세 번째 그 이자 소득에 대한 신고. 네. 이게 하나라도 안 되면 인정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그냥 한두 가지 되면 되는 건가요? 가급적이면은 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네. 사실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해서 들어왔을 네. 때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1순위가 차용을 이후에 네. 금전을 차용한 이후에 네. 이자 지급한 내역이 금융거래 내역으로 확인되는지가 제일 우선입니다. 지금 현행 세법상으로는 돈을 빌리고 나서 네. 이제 그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네. 일정 수준을 차이가 나게 되면은 증여세로 과세가 되는데요. 현행 우리나라에서 지금 인정되는 이자율이 연간 4.6%입니다. 네. 따라서 4.6%에 대한 이자를 하나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네. 증여세로 과세가 되는 수준은 그 이자 상당액이 1년에 1,000만 원이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자가 1,000만 원이 넘어간다고 했을 때 4.6%를 한다면은 네. 원금은 보통 2억 1,000만 원 정도가 네. 돼야지 이 4.6%를 산정을 했을 때 1,000만 원 이상의 네.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내가 2억이 안 넘어갔는데 이게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안 된다. 네. 그래서 나는 이게 일반 증여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네. 쉽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은 요건을 최대한 충족을 시켜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자 소득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하면 좋다 정도인가? 아니면 어떤 건가요? 그 금액이 클수록 저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금액이 클수록. 네. 네. 이제 상속을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상속 절세 기본 설계 방향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좀 하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망을 네. 염두에 둔다면 대부분 네. 이제 상속세가 거액인 경우를 많이 부담스러워합니다. 네. 따라서 사망 직전에 상속재산을 상속인에게 미리 네. 배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처럼 무분별하게 사전에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네. 오히려 상속 공제 한도를 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상속세 규정마다 각 네. 공제 요건이 있고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만 네. 이러한 공제들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라는 전체 큰 틀 범위 내에서 공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공제 한도를 줄이는 사전 증여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대부분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손자에게 유증을 하거나 네. 혹은 배우자에게 사전에 증여를 하는 내용입니다. 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피상속인이 살아생전에 이제 수증인과 증여 계약을 체결을 하되 증여 시점은 네. 일반적인 증여와는 달리 그 효력은 사망일 이후에 증여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증으로 취득하는 재산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사망일 현재 내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증을 통해서 손자에게 넘어가는 네. 재산은 세대를 건너뛴 상속이기 때문에 네. 후순위 상속인에게 지급한 재산은 공제한도에서 차감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손자에게 너무 많이 유증을 하면 또 안 되겠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는 살아생전에 배우자에게 재산을 많이 분배하는 건데요. 이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 공제에 대한 한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배우자 상속 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서 공제를 하는 것인데 이 한도를 산정을 할 때 배우자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은 그 가액에 대한 과세 표준만큼 공제 한도를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배우자 상속 공제를 최대한을 받으면서 내가 배우자에게 꼭 주고 싶다라고 한 재산이 있으면 네. 차라리 사전에 증여를 하지 마시고 이 경우에는 유증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네. 평소에 이제 준비를 하시면 좀 좋을 부분인데요. 네. 항상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네. 세무조사 입장에서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네. 내용입니다.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할 때 납세자가 본인의 납세 의무를 확정 짓지 않습니다. 네. 따라서 신고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하는 것은 네. 어디까지나 납세 협력 의무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에 국가가 상속세와 증여세를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를 정부부가 세목이라고 하는데요. 네. 국가가 결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조사라는 절차를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함부로 국가가 그걸 결정할 수는 없기 네. 때문에 그쵸, 그쵸. 명확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인데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인데 그 절차가 세무조사인데요. 이 세무조사는 점점 더 이제 그 전산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네. 발달되면서 조사 기법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 대부분 간단한 로직만으로도 네. 세무조사를 이해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는 건데요. 대부분 이제 가장 유효한 그 세무조사 기법이 PCI 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네, 네. 이제 Property Consumption 네. Income인데요. 내가 일정 기간 동안 신고한 소득 대비 네. 내가 생활비로 지출한 금액이 있거나 네. 혹은 부동산을 취득한 금액이 있다면 네. 그 금액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내가 소명을 해야 되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을 취득을 했는데 부동산 취득을 하고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이 있었다라고 네. 한다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내가 신고한 소득은 연간 4억밖에 안 되는데 내가 동일한 기간 동안에 뭐 생활비를 지출을 하거나 네. 혹은 이번에 부동산을 지출한 금액이 합쳐서 10억이다 라고 네. 한다면 나머지 6억에 대해서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수도 있고 혹은 본인이 사업을 영위한다면 사업소득에 대한 매출을 탈루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사업소득에 대한 세무조사가 또 파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어떤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처럼 세무조사 기법 을 염두에 두고 내가 국가라면 과세권자 입장에서라면 어떻게 세금을 걷어들이는지 그 생리를 한번 이해를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상속세 신고를 준비할 때 뭐 어떤 것들 신고해야 되나요? 보통 상속세 신고 납부 기한이 네. 사망일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까지 기간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상속인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양도세 신고 기간인 2개월에 비해서 네. 훨씬 많은 기간이기 때문에 네. 시간적인 여유가 굉장히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네. 세무사 입장에서는 사실 네.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단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함께 이행을 하면서 세금을 준비를 하고 네. 또 그 과정에서 어떻게 부회전을 할 때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지 그 전략까지 짜기에는 너무 늦었거나 너무 부족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상속을 이미 염두에 두거나 혹은 네. 상속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네. 향후에 일정 시점에 따라서 네. 시간별로 상속인이 준비해야 될 그런 리스트, 투두 리스트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은데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사망한 당일입니다. 네. 이 경우에는 당연히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장례식장을 먼저 예약을 그쵸. 해야 될 것이고 네. 그리고 장례에 들어가는 비용은 추후 상속세를 산정을 할 때 장례 비용으로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뭐 봉헌 시설이라든가 네. 뭐 장지 또는 네. 뭐 장례식장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은 영수증을 미리 구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망 진단서상에 사망 네. 일자와 시각이 적혀져 있습니다. 네. 이 사망 일시가 사망 일자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상속세 신고 기한은 결국에는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사망 시점이 착오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고 납부 기간도 크게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신고 기한 놓치면 가산세가 또 부담이 될 수가 있어서 신고 납부 기한을 정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사망 일자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네. 거고요. 그리고 사망하고 1개월이 지난 시점 네. 이때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사망한 사람의 신변을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이제 사망 신고를 해야 되겠죠. 사망 신고는 함께 동거하고 있는 친족이 1개월 이내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물론 신고 기간이 지나고 나서 신고를 하더라도 효력은 발생은 합니다만은 소정의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신고 기간 이내에 사망 신고를 하고 그리고 상속세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상속인에 대한 재산이 어디까지 있는지 한번 미리 상속인이 검토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사망을 하고 나서 3개월간의 네. 이제 거래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지 혹은 상속을 받는다면 어디까지 상속을 받을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시기입니다. 네. 말 그대로 상속 포기와 한정승이라는 시기인데요. 네. 이 3개월이라는 기간 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승에 대한 의사결정을 관할 과정 부분에 신고를 해야지 효력이 네.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 한정승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
재산가액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이 납부할 부채를 승계받는 것이고 네네. 상속포기라고 하는 것은 상속을 통해서 발생하는 모든 의무와 이런 그런 모든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 상속 시점으로 소급해서 상속인이 더 이상 아니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3개월이라는 기간은 상속포기를 하든 혹은 한증승인을 하든 중요한 기간이다. 네. 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상속 개시로부터 6개월입니다. 네네. 이제 상속 개시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좀 더 명확한 표현인데요. 이 기간에는 이제 당연히 상속세 신고도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취득세 신고도 함께 해야 되고요. 네. 부동산을 받았다면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취득세 신고도 있고 또 돌아가신 분이 사업을 영위했다면 사망일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종업소득세 신고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고 의무도 함께 부과되는 시점이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세금에 대한 납부 여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네. 검토를 함으로써 중요한 시점이 6개월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배우자 상속 공제가 절세를 극대화한 이유는 어디 있나요? 일단 상속이 개시되고 나서 상담을 네. 받는 과정에서 대부분 저한테 질문하시는 게 네. 상속세가 나올까요? 네. 나온다면 얼마나 나올까요? 네. 대한 질문이 가장 많은데요. 네. 저는 반대로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네.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 배우자 계셨는지 여부를 항상 묻고 있는데요. 네. 그만큼 배우자 상속 공제라고 하는 것은 피상속인 사망일 현재 네. 이제 민법상의 법률상의 배우자가 있을 때 그 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가액을 한도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해 주는 규정입니다. 네. 다른 여타 상속 공제 규정이 많긴 하지만 네. 그 공제 요건마다 별도의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도 까다롭고 네. 또 공제 이후에도 사업 권리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비해서 배우자 상속 공제는 매우 간편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런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공제 대상인 배우자의 범위인데요. 네네. 이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법률상의 배우자가 아니고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네. 하더라도 아무리 그 사실혼 기간이 긴 것과 상관이 없이 네. 법률상의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배우자는 배우자 상속 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네. 또 반대로 일단 법률상의 배우자라고 한다면 네. 뭐 현실적으로 별거하고 있거나 네. 혹은 뭐 재혼을 했거나 네. 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은 여전히 배우자 상속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뭐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네. 그 사이에 사망을 했다라고 했을 때 네. 혼인에 대한 이혼에 대한 판결이 있기 전까지 혹은 이혼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기 전까지는 네. 여전히 유효한 법률상의 배우자라서 배우자 상속 공제 적용이 된다라는 네. 것이고요.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서 분할 등기 의무를 같이 해야 됩니다. 네.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은 배우자 상속 공제를 분할 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네. 신고는 배우자 상속 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 배우자가 많이 상속받는 것처럼 신고를 했는데 네. 사실상 재산은 그 자녀들이 받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신고된 금액과 그 자산에 대한 실질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과세 족쇄 포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등기 의무를 함께 이행을 하는 것이고요. 이 분할 등기 의무는 상속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겠죠. 네. 부동산이라면 등기 또 차량을 상속받는다면 등록 네. 그리고 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이다라고 하면은 명의계서 혹은 네. 채권도 명의계서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 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실제로 기속된 재산에 대해서 확정을 짓는 분할 의무를 함께 이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도 있나요? 이게? 일단 증여자가 네. 뭐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나서 네. 자녀가 뭐 효도를 다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네. 증여재산을 반환할 수도 있고요. 혹은 네. 자녀가 어떤 신용불량자의 상태가 됐을 때 네. 증여받은 재산도 같이 이제 압류당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일단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당초 증여하고 반환하는 거래가 별도의 거래인지 네. 아니면은 반환하는 거래는 증여세 과세가 안 되는지에 따라서 네. 판단하는 기준은 반환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네. 보통 증여일, 당초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그러니까 네. 증여세 신고 기간이죠. 네. 이 기간 내에 증여세를 반환하게 되면 당초 증여도 그렇고 이제 반환한 증여도 그렇고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 기한이 지나고 3개월 이내, 네. 또 그 이후에 3개월 이내에 반환을 한다면 네. 당초 증여는 과세 대상이 되겠지만 이때는 역시나 반환하는 재산은 과세 재산이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때 증여 재산을 반환을 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네네네. 첫 번째는 증여자에게 반환을 하지 않고 네. 증여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반환을 하는 경우인데요. 네. 증여 재산의 이제 반환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 계약을 했던 증여자와 추종자 간의 합의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증여자 이외자에게 증여 재산을 반환하는 것은
별도의 증여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당초 증여와 달리 증여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지정하는 것은 수증자가 반환을 했을 때 또 다른 증여로 보기 때문에 증여선언의 반환에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네. 또 당초 증여를 했을 때 발생했던 취득세는 거래 비용이지 않습니까? 네. 증여세가 과징이 안 될 수는 있겠지만 네. 취득세는 뭐 다시 반환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다. 따라서 당초 증여를 했을 때 재산 가치가 취득세가 높게 발생되는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네. 최초 증여를 하기 전에 한번 반환에 대한 가능성을 미리 검토를 해보고 증여를 최초 증여를 하는 것이 네.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당초 증여를 한 그 증여 목적물이 금전인 경우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그쵸. 최초에 증여받은 재산과 돈과 네. 내가 증여를 반환했을 때 이 금전이 서로 특정한 금전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금전은 아무리 그 3개월 이내에 반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반환에 대한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또 이 금전으로 새로 구입한 부동산이나 네. 어떤 주식으로 반환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네. 당초 목적물이 서로 특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환의 예외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부회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네, 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회전은 넘기는 사람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를 받는 사람만의 문제도 아니다. 네. 따라서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가 함께 고민할 문제이고 또 그 과정에서 서로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네. 기회가 생긴다면 네. 부수적으로 좀 더 일석이조의 효과가 되지 않을까, 좀 더 가족 간의 울타리가 풍성해지는 네. 그런 효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근데 뭐 어떻게 좀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뭐 부모님이야 뭐 자기 재산이니까 자식한테 얘기가 네. 편하게 할 수 있지만 네. 자식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네.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좀 감히 네가 서운할 수도 있고 그럴 네. 건데 좀 뭐 어떻게 좀 잘 얘기할 수 있는 팁이 좀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가장 이제 진입장벽이 높은 것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서로 간의 생각을 물어봄으로써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이건희 회장님 이건희 회장이 있을 수도 있고 최근에는 넥슨의 김정주 회장도 사망을 했을 때 네. 재산가액이 한 6억 정도로 알고 6조 네.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 이 6조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 어차피 이제 생애 마지막 단계는 누군가 먼 미래 존재할 그렇죠. 것이고 미리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자금을 운용을 하고 승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굳이 어려운 지식을 네. 사용하지 않고서 굳이 어려운 지식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자유로운 생각을 한 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증여세 관련해서 이제 뭐 상담 오시는 분 많잖아요. 네. 그럼 이제 부모님이 주로 오나요? 아니면 자식들이 오나요? 주로 부모님이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자녀분 네. 입장에서는 네. 자산을 승계받는다에 대한 네. 어떤 인식을 하기에는 좀 네. 아직까지 이런 나이대별로 이런 감이 있고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본인의 문제이고 네. 또 본인의 마지막 재산을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또 아무래도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이기 때문에 또 자산을 운영하는 주체도 지금까지 본인이었기 때문에 네. 본인이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부모님이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